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토크쇼를 통해 3년 만에 방송 복귀를 알린 권민아. 그런 그가 악플러와 설전을 벌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제발 그만하라는 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말을 연신 내뱉던 권민아의 행동이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권민아가 양다리 논란으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AOA 전 멤버 지민의 괴롭힘 폭로 이후 1년 만인데요. 이러한 여파로 자숙을 선언했던 권민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권민아가 의식을 되찾기 무섭게 악플러들을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것인데요. SNS 활동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거죠. 결국 권민아의 약속은 어불성설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그의 행보는 토크쇼 출연으로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권민아를 향한 악플러들의 공격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이에 권민아는 SNS를 통해 격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권민아의 SNS를 들여다보면 폭로에 가까운 게시글로 가득한데요. 악플러와 설전을 벌이던 그에게 걱정거리 충고를 남기지만 소용없습니다. 권민아의 분노는 식기는커녕 더욱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명문 곳곳에 담겨있는 문장들이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대변합니다. 무작정 솔직하게 살겠다는 권민아. 하지만 진심과 폭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피해자이기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를 안 좋게 보는 악플러들의 자태 또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민아의 화소연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연예인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은 공인으로서 해선 안 되는 발언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원치 않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멈출 줄 모르는 권민아의 폭로가 민심도 팬심도 잃은 모양새입니다. 권민아는 알까요? 과도한 SNS 활동이 오히려 악플러들의 만행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그에게는 눈 가리고 귀 막을 줄 아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연예계 이슈를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박창기의 CCBB.